오늘 구속 기소된 전 검사를 면회하겠다고 밝혔던 A미는 또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치소를 찾았는데 면회는 하지 않은 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사건 관계인을 공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와 애틋한 관계임을 밝힌 A미. 오늘 전 검사와 면회를 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으나 쏟아진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언론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없는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와서 구치소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에 접근, 직접 운전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전 검사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라며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걸 나라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검사가 채모 원장에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와 애틋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감싸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관계를 부정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검사에게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조심스럽게 했던 것이라며 출소 한 달 뒤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에이미와 전 검사. 에이미가 전 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